왔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입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즐거워야 되겠지만 혹 응용하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하실 때는 꼭 노를 수 있는 도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런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 가니까요 1,000원 단돈 1,000원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제 부랴부랴 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생각외로 이쁜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노래도 하지만 손가락 운동, 예, 인지 운동도 하고 손끝에는 뇌하고 연결돼서 뇌 운동도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손가락 운동도 같이 하면서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노래는 저는 경기민요를 오늘 전달해 볼까 합니다.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을 한번 전달해 볼까 하는데요. 이 아리랑은 새마치, 예, 새마치 장단의 노래가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새마치 장단이라고 하면 양손을 덩 이렇게 치거든요. 이건 장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책상 위에다가 수건 하나 깔고 이렇게 엎어놓으면 예, 준비가 딱 되는데요. 그러면서 양손을 칠 때는 덩 이렇게 하거든요. 예. 덩, 예. 덩.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은 딱, 딱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덩, 딱. 그 다음에 왼손은 쿵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예, 세마치 장단이 이루어집니다. 장단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일 쉽고 간편한 장단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그게 세 가지 덩 소리 갖고 딱, 쿵 이걸로 장단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세요. 덩, 딱, 쿵. 덩, 딱, 쿵. 양손은 덩, 오른손은 딱, 쿵. 예. 덩, 딱, 쿵. 이거를 한번 가르쳐 드려 보시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요즘 이렇게 장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굳이 장구가 아니라도 칠 수만 있는 도구라면 얼마든지 소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손가락 운동을 자연스럽게 노래와 같이 할 수 있으니 자극은 저절로 되니까 치매 운동은 뭐 여기서 일단은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덩, 딱, 쿵. 덩, 딱, 쿵. 네, 이 장단이에요. 자, 덩, 딱, 쿵을 두 번을 칠 거예요. 자, 이렇게 덩, 딱, 쿵, 덩, 딱, 쿵. 예, 덩, 딱, 쿵, 덩, 딱, 쿵.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덩, 덩, 딱, 쿵. 예, 덩, 덩, 딱, 쿵, 딱. 예, 덩, 덩, 딱, 쿵, 딱. 얼른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한 소절 장단이 끝나는 거예요. 덩, 덩, 딱, 쿵, 딱. 네, 이게 세마치 장단 다 끝났어요. 네, 덩, 덩, 딱, 쿵, 딱. 괜찮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손은 덩, 딱, 쿵. 예, 양손은 덩, 오른손은 딱, 왼손은 쿵.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구음을 꼭 한번 해보세요. 덩, 딱, 쿵. 연결을 하면 두 번 치면서 빨리 갈 거예요. 덩, 덩, 딱, 쿵, 딱. 이렇게. 덩, 덩, 딱, 쿵, 딱. 그렇죠. 칠 때는 엄지를 꼭 누르고 양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예, 아주 순환 운동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치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덩, 덩, 딱, 쿵, 딱. 끝났어요. 네. 덩, 덩, 딱, 쿵, 딱. 덩, 덩, 딱, 쿵, 딱. 덩, 덩, 딱, 쿵, 딱이. 덩, 덩, 딱, 쿵, 딱. 자, 이런 리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선생님도
아마 대한민국 아버님 어머님들 아마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자, 노래의 음은 아시니까 박자에 맞춰서 한 번 다시 천천히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맞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리랑 노래는 누구나 다 잘하죠. 그런데 조금 민요 맛을 내려면 아리랑이 아니라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리랑이 세 개가 나오거든요. 큰형, 작은형, 동생. 얘를 다 틀리게 불릴 거예요. 하나는 크게 그릴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큰형은 크게, 둘째는 중간, 셋째는 막 돌릴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좀 쉽지 않은가요? 그냥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한번 그리고 두 번째 중간 크기 부르고 세 번째는 빨리 굴리는 이런 아리랑 노래를 한번 다시 구사해서 불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는 아리랑 크게 부르고 두 번째 동생은 작게 아리랑 세 번째는 막 돌려가면서 손도 같이 해보세요. 아라리 꼭 찍고 요 이렇게만 불러도 민요 맛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리랑이 세 개가 나와요. 네, 큰 거는 크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그리고 세 번째는 작게 그리면서 꼭지점을 꾹 찍으시면 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죠. 반복적인 거예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요 대목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부르셔도 돼요. 굳이 어떤 기교나 다른 뭐 크게 작게 안 하셔도 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어떠셨어요? 간단하죠? 우리 민요는요 조금 신경 써서 앞에만 잘 부르면 아주 민요 맛이 기가 막히게 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리랑 세 개, 큰형, 작은형, 막내가 나오는데 똑같은 가사가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크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 돌려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리랑은 너무너무 근사하게 민요 맛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지금은 또 이 주법은 세마치 장단인데요. 이거는 덩, 그 다음에 오른손은 땅, 왼손은 쿵 이라고 하시면서 엄지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아마 어르신들도 예 선생님들도 연습할 때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고 운동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아리랑 크게 중간 작게 이렇게 배를 한번 누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유튜브 보시다가요,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또 이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요,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리랑 노래 많이 부르시면서 즐겁고 건강 꼭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힘찬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